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 부족한 자, 정말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사람들, 정말 왕따였던 사람들,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멸시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친구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친구,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셨는데, 근데 유독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왜 유독 바리새파 사람들만을 향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던 비판도 이들을 향해서는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인생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은 그들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겉과 속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데 속은 거룩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가지는 뜻이 뭔가요? 겉은 회칠이 되어서 새하얗게 깨끗한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깨끗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겉이 깨끗하게 덮여져 있는 게 문제일까요?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지적하신 문제는 속이 썩어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겉이 번드르르하게 덮여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속이 썩어가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죄인들이고 전부 썩어가고 우리의 속은 들여다보면 언제나 죄악뿐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걸. 주님은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부르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더럽다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잠깐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 목욕탕 주인에게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되나요? 목욕탕에 갔는데 당신은 때가 너무 많으니 집에서 좀 더 씻고 오시오. 이렇게 할 목욕탕 주인이 어디 있겠냐고요. 의사에게 병든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병자를 보고 당신은 너무 병들었으니 좀 고치고 오시오. 어느 의사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의사에게는 병자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에게는 때가 많은 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좋아해요. 주님도 마찬가지.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께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썩어가고 더러운데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보니까 분명 병자인데 말하기를 난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에게는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주님이 도와주었을 텐데,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니, 의롭다고 하니, 자신이 전혀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하니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변화냐? 여러분, 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습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주 앞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겼던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삶이 진짜 거룩했거든요. 정말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봤던 그 바리새파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너가 가서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위는 의롭지만, 겉은 의롭지만 속이 의롭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아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모두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이 그렇게 의로운데 왜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속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은 뭐냐면 율법의 기준을 높여주시는 일이었어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기준이에요. 마음의 기준.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의 기준이에요. 행위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리고 미움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고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했던 것은 실은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겉만 봅니다. 내 겉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겉을 보니까 깨끗하고 겉을 보니까 남들과 비추어서 별로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겉모습을 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니까, 특별히 내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변변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한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태도예요. 비교로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기뻐하고 내가 좀 못하면 절망하고 늘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남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것, 그것으로 사는 인생, 늘 비교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져요. 비교하는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어 있죠. 비교해서 남들보다 나으면 교만해지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했다가 내일이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계속 마치 인생이 널뛰기를 하듯이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아침에는 교만했다가 저녁에는 열등감에 빠졌다가 또 밤에는 다시 교만해졌다가 여러분, 인생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비교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그 까닭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요. 저 옆을 보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보기엔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당장 절망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저 사람과는 함께 하시고 나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나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을 보니까 잘 됐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죠. 할렐루야. 좀 아닌 것 같이 보인가요? 그래도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도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순모임에서 사람을 보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옆사람을 향해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업신여기지 말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가져야 되는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삶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를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내 인생의 존귀함은 나의 행위에서 오지 않고 나의 노력에서 오지 않고 나의 조건에서 오지 않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아버지의 아들이고 누가 뭐라 해도 난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온 우주의 왕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옆사람에게 또 말해주실래요? 당신은 우주의 왕자, 당신은 우주의 공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섬기는 이유는 그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인생,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비유, 너무나 잘하시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 비유는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올라가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봤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가는구나. 괜찮네. 세리도 가는 걸. 아니, 저 인간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그는 성전에 무슨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는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 때문에 세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성전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와야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바리새파 같은 그러한 입장이라면 실은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세리의 입장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너가 교회 가니? 할렐루야.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 너도 교회 오니?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혹시 당신이 그런 인생인가요? 저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세리가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뀐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를 멸시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그거하고 아랑곳없이 상관없이 주 앞에 달려올 때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시고요, 주 앞에 달려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서 주 앞에 오는 거예요. 깨끗해서 오는 거 아니라 더러워서 오는 거예요. 문제 없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어서 오는 거예요.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십일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똑바로 서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세리를 가리키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한 걸 지금 막 자랑하고 있죠.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도 낸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세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는 역시 죄인이라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 생각했던 그 세리를 주님께서는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한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분명 감사 기도입니다. 끝이 감사합니다로 끝나고 있죠?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부 자기가 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늠하는 사람, 이 불의한 사람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전부 자기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란 내가 한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진짜 감사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진짜 감사란 이런 거예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자,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감사의 시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예를 든 거예요. 이것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편이,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감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한 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찾아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이 고백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예, 제가 좀 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군가 당신을 축복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이렇게 말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저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이 말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누가 저보러 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막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예, 저도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를 하라. 예,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과 그리고 이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은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어떤 친구예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죠? 내가 슬플 때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예요. 근데 내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언제나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항상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토론하고, 예, 마음은 전혀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친구 참 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북관계를 나눌 만큼 친한 친구인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친밀해진다는 것은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 사이에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정보. 나는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난 십일조하고 있고,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포메이션이죠. 여러분, 정보를 이야기하는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그 정보를 이미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세리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세리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리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겉으로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잘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 잘 못할까요? 그 까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의 속마음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거 직장에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잘리기 때문에, 친구한테도요 아무렇게나 말했다가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시죠? 우리는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쌩얼을 노출하기를 꺼려해요. 제가 아울렛이 라운딩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라운딩을 좀 다녔거든요. 깜짝 놀란 것은 완전히 풀로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면 깜짝 놀라서 아, 이분은 언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어제 머리를 깎았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저번하고 좀 다르게 깎았어요. 아시겠어요? 네. 저번에 너무 짧아가지고 네. 저희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보기 흉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가서 말했어요. 저번 너무 짧았어요. 조금만 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거울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일 예배에 설 텐데 청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우린 모두 다 우리 겉에 드러나는 이 마스크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 내 진짜 쌩얼, 진짜 쌩얼 말고요. 내 마음의 쌩얼, 내 마음의 민낯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을 때 내가 당하게 될 그 불이익과 내가 당하게 될 그 어려움 그것을 사람들이 나를 그것을 알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항상 마스크를 쓰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슬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세요. 내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심하고 그분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주실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마십시오. 메이크업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가는데 겉을 계속 회칠만 하고 있으면 그 속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못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 깨끗하다 말하지 마시고 나 더럽다고 말하세요. 나 괜찮다 하지 마시고 나 안 괜찮은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그 말 잘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에 와서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사시겠냐고요. 저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면요 나갈 때 눈물로 우리 얼굴이 뒤범벅이 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분이 그냥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이 바로 세리가 했던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고백,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라고요? 은혜로 살라고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전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내가 십일조를 하고, 내가 이 금식도 한다는 거죠. 전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살펴보신 적 있죠?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교로 살아가는 것이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매우 비슷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도 역시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해서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하냐면은 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는 저 세리보다 의롭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그의 존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그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다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함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표현 같지만, 그러나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이 연약해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이 더 강건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까닭. 그 까닭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기를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리는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마지막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자기를 높인다고 이야기하죠? 바리새파 사람이 했던 일은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낮아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너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그냥 독립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무 줄기에서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여러분, 나무 줄기가 나무 가지를 미워해서 나무 가지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면 내 인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 바로 이 세리가 했던 일이에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그때부터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어요. 나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말해요. 나를 물 속에 넣어주세요. 나는 물 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는 나는 물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물고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너무 약한 고백이죠?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십시오. 낮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말의 뜻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내 힘을 의지해서 달리지 마시고요. 차를 타세요. 적절한 때 음악이 나오는군요. 여러분,
뛰기를 얘기해 볼게요. 높이 뛰기 잘 하시나요? 높이 뛰기 잘 하신다고 내가 높이 뛸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헬리콥터를 타세요. 그러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기 발견, 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 고백해도, 내가 부족하다 고백해도, 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의 인생이 더럽다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 내가 이 세리처럼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서 그래서 이곳에 왔나이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이 세리처럼 주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주님 오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여, 오늘 세리처럼 주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주 앞에 일어나 주께 두 손을 들고 이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예,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만을 향한 약속이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한 약속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병자라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인데,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니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내게 죄가 있다고 고백할 때, 내가 병자라 고백할 때 저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롭게 될 지어다. 새롭게 될 지어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지어다. 용기를 낼 지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여 삼창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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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가운데 나아가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찬양합니다.